안녕하세요. 청년농부 우일입니다. 불안플러스보다 한 일주 정도 앞당겨가지고 오늘 얘네들 베타오리시아하고 김장베타 먼저 심으려고 합니다. 얘네를 조금 더 일찍 심는 이유는 얘네가 성장이 일반 배추보다 조금 느리더라고요. 몇년 키워보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도 유의사항에 뭐라 적혔냐면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숙기가 늦은 품종으로 파종 정식이 늦어지거나 초기 생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구애 크기가 작아지거나 결구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김장베타하고 베타오리시 두개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며칠 더 일찍 심고 조금 더 빨리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고 아까 제가 점심 한 11시까지 여기 있었는데 하우스의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육묘장에다가 차각막을 계속 쳐놓으면은 좀 우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좀 쳐놓고 발화할 때까지만 좀 뒀다가 발화가 되면은 그늘을 다 없앨 건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이렇게 더운 여름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혹시나 탈까봐 그늘을 만들어두고 키웠었는데 얘네가 우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들지 않게 잘 수분 관리를 하면서 우짤하지 않게 짱짱한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볕에다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베타오리시하고 김장베타 먼저 1,500립씩 파종을 할 거고 역시 파종할 때 파종기 128구짜리 파종기 사용할 겁니다. 이걸로 하면은 3,000립 정도면 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불안플러스 2만 립할 때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얘네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원래 펠렛형이었나? 제 기억에는 그냥 파란색으로 코팅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네가 펠렛 코팅이 다 되어 있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아, 오히려 안 좋았나? 얘네가 이게 여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 얘네가 왜 코팅이 되어 있지? 예전에 막 1000립, 2000립 단위로 구매했을 때는 펠렛 코팅이 안 되어 있었는데 300립 포장으로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코팅을 한것 같습니다. 얘네도 이렇게 직접 본사에 전화 주문 넣어서 어디 종묘사 이런 데 예약을 하면은 아마 1000립, 2000립 단위 포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00립 단위 포장을 받아서 사용했을 때, 저기 뭐야. 그 통조림 같은 그런 용기에 담아가지고 포장해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다가 포장해서 담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량 구매하면은. 자, 이거 1500립 다 뜯었고, 이거 파종기 사용하면은 종자를 넣고 살살살살 굴려줍니다. 살살살살 굴려주면은, 이 128개의 구멍에 좀 어느 정도 아주 완벽하게 100% 차진 않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종자가 128개 구멍에 딱 들어봤습니다. 여기다 알에다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해놓고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데 빈자리가 좀 있어요. 그냥 빈자리에다가 종자를 채워놓고 종자를 채워놓고 이렇게 딸깍하면 됩니다. 딸깍하면 되는데 이게 펠렛 코팅이 돼가지고 올해는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요. 원래 종자 하면은 잘 들어가는데 이게 펠렛 코팅이어가지고 그래도 일반 종자보다 이 펠렛 코팅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할 때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씨앗은 너무 작아가지고 불편한데 펠리 코팅 돼 있는 거는 금방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손으로 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타 후레쉬 파종을 하겠습니다. 베타 후레쉬도 300립 같은 300립 포장이기 때문에 펠렛 코팅이 되어 있고 지퍼도 이게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어보니까 역시나 펠렛 코팅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포장 단위를 바꿨는지. 아무리 펠렛이 좋긴 합니다. 펠렛이 좋긴 한데 그 포장지에 펠렛 코팅이라는 말도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네요. 그래도 뭐 펠렛 코팅 네, 좋습니다. 펠렛 코팅. 아까 김장 베타는 흰색이었는데 이거 베타 후레쉬 배추 종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 베타와 베타 후레쉬 1500립씩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얘네들이 잘 커질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흠뻑 주고 저는 고추에 약을 주러 가야겠어요.